장마가 찾아왔어요. 우와, 비가 정말 많이 온다. 네모야, 장마가 시작되었나 봐. 비가 쉬지 않고 오네. 근데 엄마는 왜 갑자기 이불을 꺼내시지? 이불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서 그런가 봐. 비가 쉬지 않고 며칠 동안 내려서 이불 속 안에 물방울들이 속속 들어차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비가 오랫동안 계속 내려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 수분을 없애주는 물체가 필요해요. 공기 중에 수분을 먹고 주변을 보송보송하게 해주는 제습제를 만들어 보아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준비해요. 투명 컵과 뚜껑, 중간 컵, 소금 봉지, 한지. 한지에 한 장을 펴서 중간 컵에 깔아요. 한지 위에 소금을 모두 부어요. 투명 컵에 중간 컵을 넣어요. 남은 한지로 입구를 막고 뚜껑을 열어요. 실험 원리를 탐구해요. 축축한 곳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주변의 축축한 물기를 빨아들여요. 컵에 남긴 소금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잡아당겨 제 몸에 붙어요. 습도. 물은 열을 받으면 증발하여 기체가 되는데 이 기체가 바로 수증기예요. 그리고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해요.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요. 생각을 키워봐요. 장마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간을 장마철이라고 해요. 장마철에는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듯이 비가 계속 와요. 천둥과 번개가 자주 치기도 하고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장마 때에는 장화를 신고 우산을 꼭 준비해야 해요. 우리도 습기를 제거해요. 수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많아 수분을 빨아들였다가 공기가 건조하면 다시 내보내요. 신문지를 이불과 이불 사이에 넣으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